설치하려는 스마트폰의 버전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경우 버전 7.0 이상을 지원하는지, iOS 운영체제인 경우 버전 14.0 이상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주세요.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기된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. LG싱큐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면 LG싱큐 앱을 눌러 설치해주세요.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LG싱큐 앱을 검색하여 해당 앱을 설치해주세요. 스마트폰에 설치된 LG싱큐 앱을 눌러 앱이 활성화되면 미디어 보관함 접근 권한 및 서비스 이용 약관, 위치 권한 설정 등에 동의해주세요. LG싱큐 앱을 실행한 후 LG 계정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LG 계정이 없는 경우 새 계정 만들기를 눌러 신규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해주세요. LG싱큐 앱 화면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제품 연결 가이드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제품 선택 화면에서 슈케어를 선택해주세요. 슈케어의 전원을 켜고 설정 메뉴 중 와이파이를 ON으로 전환하여 와이파이 LED가 깜빡이는지 확인해주세요. 슈케어의 와이파이 LED가 깜빡이는지 확인했다면 LG싱큐 앱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. 스마트폰 화면에 와이파이 목록이 나타나며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 제품 등록이 완료되면 LG싱큐 앱에서 슈케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. LG싱큐 앱은 슈케어의 원격 제어, 에너지 모니터링, 스마트 진단, 설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제품 탭에서 슈케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유용한 기능 탭에서 에너지 모니터링, 스마트 진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 모니터링을 선택하면 대략적인 월별 사용량, 최근 사용 코스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 진단을 선택하면 와이파이를 통해 제품의 오작동 또는 고장 발생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. 코스가 완료되면 싱큐 앱을 통해 푸시 알림으로 알려줍니다.